8. 세겜에서 레아의 딸 디나의 수욕 사건. 주전 1900년 주정, 횃불은 약 182년째. 이삭 166세, 야곱 106세, 요셉 16세. 가나안 땅 세겜성 구입과 엘엘로의 이스라엘.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습니다. 평안히는 히브리어 샬렘이며 완전한, 온전한, 화목한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행을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베들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야곱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라고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기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부분을 뜻하는 헬르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 지도자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그 땅의 일부분을 거주지로 샀던 것입니다. 비록 일부분이지만 야곱이 땅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특히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구입한 이유는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96세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이 땅을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10번째입니다. 야곱은 이 밭에 잔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신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 세겜에서 당한 환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세겜에 거주하는 동안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히위족속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 몸을 빼앗기는 치욕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약 10년째였고 세겜이 디나와의 결혼을 제안한 것을 볼때 디나의 나이가 16세 전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더럽혀진 것에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분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에게 히위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고 거짓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위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제3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인데 하몰과 세겜은 순전히 육신의 욕망을 위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거룩한 할례 의식을 복수의 살인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양과 소와 나귀를 비롯하여 그 성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노략하였습니다. 훗날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함께 잔해하는 기회가 되어 사람을 살상한 것은 평소에 그들이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아서 장자 로빈이 아비 친상을 더럽힌 죄로 죄에게 자동 승계된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한 것은 야곱에게 큰 수치였고 두 아들 시몬과 레위의 잔혹한 살인 행위는 이제 겨우 가족을 잃은 언약 자손이 이방에게 몰살당할 큰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이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하고 야곱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야곱은 세겜에서 이렇게 많은 험악한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베델로 찾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십일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10년 동안이나 그 서원을 외면한 결과로 계속해서 험악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디나의 세겜에서 자주 세상을 구경하러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려고 두리번거리다가 육적, 영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 일은 언약 백성이 이방인에게 완전히 몰살을 당하여 그 역사가 중단될 뻔한 끔찍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과의 혼인을 강력하게 금하셨습니다. 세겜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미루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원치 않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며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전, 곧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경건한 생활에 힘쓸 때 실족하지 않고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않으며 마침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집,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9. 베델 언약의 재확증. 주전 1900년 추정. 헷불 언약 182년째. 이삭 166세, 야곱 106세, 요셉 16세. 1.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성결의 준비. 디나의 수욕 사건과 자식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이 모든 비극과 불행은 바로 야곱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곱은 바딴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래 10년이 다 되도록 베델에서 한 서원을 망각하고 계속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형 에셋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회개하고 순종하여 서원을 받기 위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엣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야곱이 만난 비극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한 것을 강권적으로 지키게 하시어 그를 언약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야곱 가족에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주하려면 언약 백성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야곱 자신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으나 가족이 우상 섬기는 것을 다스리지 않았고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바짠 아람 라반의 장막에서 훔쳐온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짠 아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 영향을 받은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야곱과 함께 나온 종들은 세겜에 머물면서도 우상 숭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의 집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멸절의 위기에 내려진 이 명령에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우상을 숨김없이 신속하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모조리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귀고리는 가장 화려한 사치품으로 당시 사람들은 그 표면에 해달 등의 형상을 새겨 부적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로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단장품을 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아브라함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우상 숭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좌지우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인데 탐심, 고집과 왕고함은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어서 야곱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정결케는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타일의 히트파일, 강의 제기형으로 너희 스스로 강력하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한동안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따라갔습니다. 디나가 욕을 당했고 시몬과 레이를 비롯한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살인과 강도 행위가 야곱 가정을 휩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제 겨우 세워진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죄가 청산하고 거짓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의복을 바꾸라. 의복, 시믈라는 겉옷, 망토를 가리키며 외적 신분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꾸라는 변화하다, 갈아입다라는 뜻을 가진 할라프의 히필 사역 명령형으로 단어는 히필형으로 신을 때 옷을 갈아입는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라고 한 것은 보이는 면에서도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과거 청산의 외적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옳은 행실을 통해 항상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세겜을 떠난 야곱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면 고울의 두려움을 주심으로 아무도 추격해 오지 못하게 해주셔서 야곱의 집 사람들은 무사히 베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유모 드보라의 죽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모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조언자, 주력자, 그리고 친구 역할을 하며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하란을 떠나 낯선 가나안 땅으로 시집가는 그 길에 어려서부터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 드보라와 동행했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를 대신해서 야곱과 함께 바딴 아람으로 가서 야곱을 친아들처럼 돌봐주었고 다시 가나안으로 함께 돌아왔으며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서원을 갚는 것을 본 후에 눈을 감았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온때 주전 2026년부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간 때 주전 1900년경까지가 126년이 되므로 드보라의 향년은 아마도 약 150세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드보라의 장수는 그녀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야곱은 그녀를 베델 상수리나무 아래 명예스럽게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시라 불러 기념하였습니다. 드보라가 비록 유모였지만 그 죽음을 소중히 기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언약 가문이 굳게 세워지는 이래 그녀가 뒤에서 묵묵히 큰 믿음으로 헌신해왔음을 증거해줍니다. 태어나서부터 함께했던 어머니의 유모 노할머니를 장사 지낸 일이 큰 슬픔이었지만 야곱은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때듯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의 언약 성취를 위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사명의 삶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3. 베델의 언약의 재확인.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떠난 후에 마침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으로 인정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다시 30년 전에 주셨던 언약들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30년 전에 세웠던 돌기둥과는 다른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엘베델이라 했던 그곳을 다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에 세운 돌기둥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되었다는 외적 표시가 되었습니다. 10.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 헤브론에서 이삭과의 재회. 주전 1900년 추정. 헤브론 약 182년째. 이삭 166세, 야곱 106세, 요셉 16세. 1. 베냐민의 출생. 시내 사건 후에 베델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야곱은 다시 베델을 떠나 에브랏을 향했습니다. 베델에서 에브랏까지는 약 24km입니다. 요셉을 낳은 후에 그렇게도 둘째 아들을 바랐던 라헬은 에브랏 길에서 베냐민을 낳고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난산 끝에 죽게 되었고 라헬은 죽음에 임박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 야곱은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과 권세, 어려움에 처한 자를 건져주려고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 축복의 자리, 구원받는 지혜자의 자리,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훗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내면서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야곱은 오장육부가 다 찢기는 아픔과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거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특히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복 형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베냐민은 친형 요셉으로부터 식물을 이복 형들의 5배를 더 받았습니다. 또한 이복 형들은 각기 옷한 벌씩을 받았으나 베냐민은 은 300과 옷 5벌을 받았습니다. 2. 라헬의 죽음. 라헬이 베냐민을 난산하고 죽은 것은 처다들 요셉을 낳은 후약 16년이 지난 나이였고 힘겨운 여행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죽은 라헬은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되었는데 이때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그녀를 장사 지낸 곳에 비를 세웠습니다. 에브랏 베들레헴은 야곱의 일생 누정 17장소 가운데 12번째입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지만 동생 라헬은 외모가 곱고 얼굴이 아리따운 여자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첫눈을 사로잡아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야곱은 위기에도 라헬을 극진히 아끼고 자기 생명처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동안에 아들 넷을 낳은 레아를 투기하여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불평하였습니다. 화가 난 야곱은 그대로 성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꾸짖었고 생명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라헬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식 없는 괴로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여야 했으나 레아를 투기하다가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시녀 빌하에게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라고 인간적인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때 라헬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시녀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단이라 하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라헬은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제 어미에게 드린 화판채를 레아에게 사서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자식을 낳고자 했습니다. 화판채는 한자로 화팔, 합, 기쁠, 환, 나물채이며 화판이란 말 그대로 성욕을 증진시켜 수태하도록 하는 불임 치료제였습니다. 불임에 한 맺힌 라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아이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두적질한 것도 그녀의 지나친 탐욕이 빚은 우상숭배의 행위였습니다. 드라빔은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의 라파에서 유래된 말로 치료나 복을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가정신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사람의 크기만한 것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크기로 가정재단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미가의 모친이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집에 두고 있었는데 신당에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워 제사했습니다. 한편 단 지파에서 보내진 다섯 정탐꾼은 라이스 점령을 기대하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을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이러한 신상들을 제거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라빔 숭배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 왕은 그것을 점치는 데 사용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드라빔 숭배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라헬은 마치 소중한 보물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그 드라빔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우상을 약대 안장 안에 넣고 그 위에 앉아서 아비라반에게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라고 거짓말을 해서 드라빔을 완벽하게 감췄습니다. 라반은 경수가 흐르는 여자가 감히 그 신들 위에 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찾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라헬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드라빔은 야곱에게도 끝까지 숨겼지만 훗날에는 드러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이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드라빔이 주는 막연한 행운도 챙기겠다는 탐욕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악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심하게 미혹하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밧단을 하면서 도주한 때는 주전 1910년 야곱 96세로 노아가 죽은 지 198년, 주전 2108년에서 1910년째였고 노아의 경건한 아들 셈이 죽은 지 46년, 주전 1956년에서 1915, 강을 건너는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노아의 4대손 에벨이 죽은 지 17년, 주전 1927에서 1910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2차 부름을 받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지 181년, 주전 2091년에서 19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들의 아들 아브라함이 부르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경건한 조상 샘과 에벨의 신앙을 본받았더라면 그손들이 우상에 떠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나홀, 데라, 불신앙의 교부를 따라 드라빔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바탄을 하면서 20년간 라반의 우상 숭배를 돌이키려고 어느 정도 애를 썼을 것이나 외삼촌 라반의 우상 숭배는 너무도 뿌리가 깊어 뽑히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우상 숭배에 오염된 습관을 떨치지 못하고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혼용하여 불렀으나 야곱은 그와 달리 오직 그 아비 이삭에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라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약속의 땅을 더럽힐 우상도 그 품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그의 삶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구상을 위하여 많은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냅니다. 그것을 애써 자기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처소에 둔 우상은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아무리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지만 우상은 그 숭배자들이 우상을 들어서 운반해야만 움직일 수 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줄 모르고 그것을 훔친 자에게 무서운 저주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에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조족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은 라헬이었지만 베들레헴에서 발행하여 기리앗 아르바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난사라의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이스라엘 조상 중에 막벨라굴에 묻지 못한 유일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레아가 막벨라굴에 장사되었고 라헬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집 헤브론에 도착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3. 르우벤과 서머 빌하의 통관. 야곱은 내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에브레스에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 야곱은 르우벤이 서머 빌하와 통관한 사실을 댔습니다. 에델망대는 야곱의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13번째입니다. 에델망대는 베들레헴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으로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는 중에 한동안 천막을 치고 유숙한 장소입니다. 에델에는 가축대를 가리키며 망대 미그달은 산성 성곽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에델망대는 목자들이 가축을 두루 살피고 지키기 위해 세운 높은 성곽이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르우벤이 간통한 빌하는 라헬의 시녀로 빌하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식은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아비의 아내와 관계하는 것은 비록 서머라 할지라도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것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큰 범죄였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저지른 소식을 듣고 침묵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르우벤이 가서 그 서머 빌하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은 르우벤이 저지른 이 기막힌 일을 들었어도 그큰 분노와 비애를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방 사람이 아내를 더럽혔어도 큰 수치일 텐데 자기 아들에게 그런 욕을 당했으니 너무도 가증스럽고 천인공노한 일이었기에 기가 막힐 뿐이었을 것입니다. 시몬과 레이의 피비린내 나는 세력 사건이 야곱의 가정을 뒤흔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자 르우벤을 통해 큰 음욕이 거룩한 가정에 침투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사단의 큰 방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장자권을 박탈당했는데 야곱은 그 직접적인 이유, 즉 르우벤이 음욕으로 말미암아 자질력을 상실한 모습을 물의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된 사실을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의 족보를 정리할 때 더욱 명백히 되짚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한순간 범한 죄 때문에 그 후손은 대대로 모든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르우벤 지파 후손들 중에서는 미디안 사사 선지자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시기하여 고라당이 반역했을 때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가축대가 심히 많았던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육신의 소욕을 좇아 약속의 땅을 외면하고 그냥 요단강 동편에 살기 좋은 땅에 머물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 일로 모세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욕심대로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르우벤 지파는 훗날 아스르 왕 디글랏필레셋에 의해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은총과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과 특권을 한순간의 음욕으로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4.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과 재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귀향하여 가나안 땅 세겜에 거하다가 베델과 에브랏, 베들레헴을 거쳐 약 10년 만에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던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 거주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야곱 일생 노정 17장소 가운데 14번째입니다. 세겜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77km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직선길을 따라 바로 헤브론으로 오지 않고 에들 망대를 거쳐 왔기 때문에 실제 이동 거리는 83km 정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감격의 재회를 하는데 그가 에서를 피하여 바딴 아람으로 피신한 지약 30년 만입니다. 이 30년의 기간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기간 20년과 거기에서 돌아온 후 세겜에 있었던 약 10년의 기간을 합친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은 대략 166세, 야곱은 106세로 야곱은 늙은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나 이삭이 죽기까지 14년 정도 함께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아버지 이삭을 만났을 때 요셉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요셉이 어머니 라헬을 갑자기 여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후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언약을 전해받아 신앙의 뿌리와 기초를 깊이 다지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 120세의 향년 180세로 죽었는데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 아비의 죽음은 더욱 큰 슬픔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야곱의 생애 중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상태였고 아비 이삭도 죽었으니 언약의 길을 이어가야 할 야곱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은 이후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까지 10년 동안 극심한 비통에 잠겨 살았을 것입니다.